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녀석과의 대결 또 찾아왔습니다. 아키네이터. 오늘은 아키네이터를 좀 즐겨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 근래 굉장히 핫한 게임이죠. 바로 브롤스타즈입니다. 과연 아키네이터는 제가 생각하는 브롤러를 맞힐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할 브롤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캐릭터 중 하나죠. 샬리. 뭐 일단 브롤스타즈 하면 뭐 워낙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니까 몸풀기 느낌으로다가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이 자식 이거 오늘 한번 맞힐 수 있을지 보자고요. 유튜버는 아니죠? 는 아니죠?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입니까? 이렇게 되면 경우수가 또 확 줄어들죠? 예. 실존 인물입니까? 브롤스타즈 실화였나요? 실존 인물 아닙니다.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브롤스타즈. 야, 나왔다. 예. 총을 사용합니다. 샷건을 사용하는 셸리거든요? 예. 핸드폰 게임입니까? 거의 다 왔다! 브롤스타즈 가보자! 보라색 머리! 예! 역시 셸리 정도는 가볍게 맞추는 아키네이터입니다. 브롤스타즈! 오케이. 요새 또 브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게임 쪽에서는 브롤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캐릭터도 뭘로 가볼까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죠. 얘 맞출 수 있을까? 프랭크! 두 번째 도전 프랭크 갑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남자 맞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예. 핸드폰 게임입니까? 와, 아니 뭐죠 이거? 바로 맞추겠는데? 예. 항상 손에 무언가 들고 다닙니까? 지금 이러는 와중에도 지금 뚝배기 들고 있거든요? 보라색 머리입니까? 보라색 머리 맞습니다. 예. 드릴은 안 쓰죠? 플레이어를 쫓아옵니까? 아닐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잘 따라가다가 좀 약간 이상한 길로 빠진 것 같거든요? 근접 공격을 하나요? 얘를 근접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야, 프랭크 유명하지 않나? 이걸 못 맞춘다고? 당연히 캐릭터는 잠을 많이 잡니까? 아니요? 무선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브롤이 공포 게임은 아니죠? 아닙니다. 세븐나이츠? 아닙니다. 브롤까지 가야 돼. 얘 지금 완전 이상한 데로 빠졌다. 맨발로 다닙니까? 오, 맨발이야 맨발. 야, 이렇게 되면 경우에서 확 줄어든다 또. 신비아파트에 나오나요? 이거 설마 신비아파트 귀신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닙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카드게임에 등장합니까? 아니요. 야, 이 질문을... 망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 킬링 문제 나왔다. 망치를 갖고 있습니까? 예. 삽을 사용합니까? 삽 아닙니다. 뭐지? 아니, 제가 방금 삽을 사용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라고 눌렀던 것 같은데? 너가 틀렸어 임마. 야, 그래, 프랭크야 프랭크. 모티스랑 헷갈리냐? 아니, 이거 제가 너무 대답을 애매하게 말했나요? 왜 얘를 못 맞췄지?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볍게 패스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찌됐든 프랭크는 못 맞췄습니다. 이거 의외인데? 그러면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얘는 여러분들이 불을 시작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 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타 여자입니까? 여자 맞습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둘구짜입니까? 예. 총을 사용합니까? 총은 안 써요. 저기 뭐 지진 공격하더라고요 얘는. 아닙니다. 싸웁니까? 얘 브롤러들이랑 싸우죠? 예. 칼로 싸웁니까? 아니요. 원거리 공격합니까? 예. 원거리 공격합니다. 모자를 쓰고 있나요? 오! 곰 모자 쓰고 있습니다. 클래시 로얄 카드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머리카락은 흰색입니까?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닐 겁니다. 당신 캐릭터는 망토를 착용합니까? 아니 이거 의외로 브롤러들을 잘 못 맞히네요 생각보다. 인형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손에 뭔가 들고 다닙니까? 아니요, 맨손입니다. 곰입니까? 곰은 아닌데 그럴 겁니다. 아니요. 권총 아니요. 여우입니까? 아니요. 흰색 머리입니까? 아니요. 슈팅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후반부에는 대답을 되게 이상하게 한 것 같았는데 억지로 맞힌 기분이 듭니다 지금. 브롤스타즈의 니타 맞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를 역전을 하네.
자, 그 다음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덩어리 캐릭터죠. 엘프레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아닙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네 글자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머리 있으세요?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빡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아니에요. 당신 캐릭터는 쿠키 종류입니까? 아, 이거 쿠키런 쪽 캐릭터라고 생각하나 보다. 두 발로 서 있습니까? 네, 뭐 사람입니까? 두 발로 아주 잘 걸어 다닙니다. 이거 각인데? 저격 질문 나왔다. 가면 쓰고 있나요? 예. 핸드폰 게임입니까? 브롤과 관련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 알고리즘 돌아갑니다. 브롤로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예. 망토를 착용합니까? 이거 스킨 중에는 망토를 착용하는 게 있는데 평소에는 망토는 안 끼거든요. 뭐 그럴 겁니다. 아니요. 스파이더맨. 아, 이게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건가 본데. 스파이더맨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는 형님 멤버입니까? 엘프이모 뭐 예능인이었어요? 어허. 주먹으로 싸웁니까? 뚝배기 나왔다. 뚝배기 나왔어. 예. 나왔다! 네 글자. 가보자. 프리모! 와, 잘 맞추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먹지 못한 전설 시리즈는 과연 알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스파이크. 유튜버입니까? 스파이크야, 너 유튜브였니? 이거 이러다가 스파이크 TV도 나온다고 하겠어요. 예. 다리가 있습니까? 다리 두 개 다 잘 달려 있습니다. 예.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신비 아파트 나오나요? 아닙니다. 잠깐만, 이거 선인장을 성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남자니 여자니? 당신의 캐릭터 이름 네 글자입니까? 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알고리즘이 마구마구 돌아간다. 초록색입니까? 이걸 저격픽한다고? 꽃과 관련이 있습니까? 위에 선인장 꽃이 달려있어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풀과 관련된 포켓몬입니까? 아, 이상해씨 생각했나 보구나. 아닙니다. 당신의 캐릭터는 고시입니까? 아니요, 스시예요. 스시. 초록색입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누구야? 확실히 전설 캐릭터들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이번에는 좀 상당히 빨리 맞힌 편이네요. 와, 전설 캐릭터 스파이크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설 시리즈 두 번째 대결 들어갑니다. 크로우. 이 친구 생당이 좀 멋있긴 합니다. 화이트 크로우랑 불사조 크로우. 얘가 좀 완전히 간지더라고요. 자, 크로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세 글자. 오케이. 첫 번째부터 동물 모습입니까? 까마귀죠?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새 종류? 야, 바로 맞출 각인데 이러다가? 까마귀예요, 예.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브롤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당신 캐릭터 덩치가 큽니까? 오히려 뭐 작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죠. 아니요. 온몸이 까맣습니까? 예, 까마귀거든요. 까매서 까마귀. 예. 질문 10개도 안 넘어갔죠? 와우! 자, 그렇다면 오늘 전설 시리즈 마지막 대결 레온 맞출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레온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유명하니까. 와, 이번에는 두 글자입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무슨 문제를 낼 것까지 예상하는 거야? 설마? 방금 세 글자였다가 이번엔 두 글자라고? 이 아크네이터 똑똑해. 흐름을 아는 친구야. 이것만 해도 경우의 수가 겁나 많이 줄어듭니다.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남성입니까? 너 남자냐 여자냐?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사람 모습이에요. 두 발로 잘 서 있습니다. 나쁜 캐릭터입니까? 아, 뭐 나쁜 캐릭터인 거는 잘 모르겠네요. 클래시 로얄 나오나요? 아니요. 꼬리가 있습니까? 너 꼬리 있니? 아, 카멜레온이니까 뒤에 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예. 공룡과 관련 있습니까? 공룡은 아니고요. 저기 레온이니까 카멜레온하고 관련 있습니다. 피부가 하얀편입니까? 아니요, 까매요. 포켓몬스터에 등장합니까?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초록색입니까? 그럴 겁니다. 나름 초록색이에요. 이 정도면 뉴 게임 캐릭터입니까? 새로운 게임 캐릭터냐는 거죠? 예, 맞아요. 레온이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그래도 전설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나요? 네, 카멜레온 모자 쓰고 있어요. 보라색이에요? 아니요. 캐릭터에 초록색이 있나요? 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니 오히려 레오는 좀 빨리 마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뼈다구입니까? 아니요. 세븐나이츠와 관련 있나요? 아니요. 오호. 레오 같은 경우에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정답 캐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키네이터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키네이터 브롤스타즈를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